매일의 묵상.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한나는 엘리의 축복을 받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과연 이 엘리의 축복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무능한 제사장입니다. 마음이 슬픈 한나를 두고 낯술에 취한 여자 취급하죠. 당한 현실도 서러운데 상처에 초를 부은 셈입니다. 한나에게 엘리는 원망과 불신의 대상이 될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엘리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기도 응답이 절박했기 때문일까요? 기도의 대상과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제사장의 인격과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였을 때 축복은 현실이 됩니다. 어느 빽구두 부흥사의 기도를 받고 치유를 경험했다는 어느 권사님의 고백처럼 축복의 통로, 그 채널에 대한 질과 평가보다 근원에 대한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난 사역의 기간 동안 어떻게 나 같은 무능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의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사 알만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나는 그 믿음을 따라 기도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습니다. 나도 그 믿음으로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